아, 나 진짜. 갔어. 아. 네, 됐어요. 됐어? 그 키, 키토한테 주래. 네. 고마워. 네. 뭐 얼마나 왔는데? 오빠 이거 이거. 아니 형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요? 네, 너가 와가지고 네. 그 뭐 해야 될 거가 우리 이 키는 반납 안 해도 돼. 아 진짜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드릴도 줘야 돼 씨부한테. 드릴이 없네. 아, 저 드릴을 바꿔서 빼라줘 그야. 동생이 군인이 됐네. 우리가 없을 때 남아있는 우리 짐을 그냥 다 버려주세요. 수준이 누구의 체크로 던져줘요. 이제 공항으로 가야 돼. 아, 나 원래 내일 쇼핑해가지고 넣으려고 했는데. 나도 내일 쇼핑해야 했는데, 아, 나 선물 하나도 못 샀어. 굉장히 무겁다. 24, 3, 4, 이 정도면 돼요? 그럼... 얘네가 24가 안 돼서 따르니까. 아, 그래? 어, 봐줘요. 오케이, 땡큐. 어, 이런 거 같네. 가자, 가자. 자, 태영이랑 명준이. 축하해요. 주머니에 넣고 공항에서 겁나 뛰어가래. 오 마이 갓, 땡큐. 땡큐 so much. 바이. 어, 펴, 펴. 아, 됐다. 나 이거, 이런 거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 안 돌아. 어떻게 끄는 거야? 이게 몇 킬로밖에 돌아고? 나 20, 한 2랑 24야, 나. Hello. Hello. Yeah. Passport? At this time, our belt is already closed. You need to just go in and drop the luggage inside. But it's not oversized, right? So we have to go number 4, then we have to send. We show the ticket. You need to show your boarding pass. Okay. 이제 다 했어요. Everything is okay. 힘들다. What? 전 지금 공항에 왔어요. 비행기가 뜨기까지. 정확하게 한 1시간 하고 10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24일 새벽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던 비행기,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던 비행기가, 그러니까 화요일 새벽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었던 거예요.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진짜 거의 불티나게 우르불러서 뛰어왔거든요. 다행히 공항에 사람이 없고 줄도 없고 그래서 보딩은 빨리 보딩만 이제 남은 상태예요. 짐도 다 보냈고 저 경유에서 티켓도 두 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오느라 베개도 그냥 손으로 들고 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공항을 또 와보네요. 아, 너무 당황스럽고도 참 재미납니다. 땀마. 제가 오늘 밤에 샤워를 하면서 아, 내일 공항에 입고 갈 옷을 입어봐야지 하고서 이제 공항에 입고 갈 편한 옷을 입었는데 그때 딱 공항을 가야 된다고 알게 됐어. 난리 나게 짐을 싸들고 날라왔는데 그냥 한번 입어본 공항에서 입을 옷을 그대로 쭉 입고 공항까지 오게 될 줄은 진짜 정말 몰랐어요. 아, 더워. 저 지금 캐나다 달러 갖고 있는 현금 이런 것도 하나도 환전을 못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돌아올 캐나다를 위해서. 그럼 저는 천천히 보딩을 하고 좀 숨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입어. 지금 샤워하고 뛰어와서 머리 완전 장난 아니야. 그래도 귀걸이 한 거 봐. 안녕. 게이트 넘버 6. 2. 립스틱 사다가 립스틱 묻었어. 응? 립스틱 사다 립스틱 묻었어. 가자. 여보세요? 네, 전한테? 야, 나도 몰랐어. 나도 완전 소름이야. 나 오늘이더라고. 나도 내가 내일 가는 줄 알았어. 지금 살짝 날라왔거든, 공항으로.
아니 나는 누나 내일 가는 줄 알고 갑자기 공항이라 해서 나 뭐지? 이랬어. 나도 진짜 급하게 온 거야. 내가 거의 2시간 지옥의 15시간. 아니 우리 태평양을 건너가네. 아이고 이거 뭐야? 키티 그려있는 거. 아 비행기 키티가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유명해 그걸로. 또 출발. 타이페이 도착. 타이페이에서 경유할 거예요. 내가 토론토 처음 두 번째 기내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 기내식은 줌. 뭔지 모를 야채와 뭔지 모를 과일과 되게 귀엽게 생긴 이게 엄청 맛있어. 물 뿌려서 먹으면 슬렁슬렁한다. 우리 동네 명품 아저씨.